지난 세 번의 반감기를 들여다보면 세 번 모두 반감기 직전이나 반감기 초입에 다 조정을 받았어요. 비트코인 최근 가격을 보면 지난 일곱 달 동안 계속 월봉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달 동안 주구장창 오른 거예요. 아.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와야 될 조정이다. 1년 사이에 한 100억 달러 내지 많으면 200억 달러의 유입이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부호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들의 자금을 홍콩 쪽으로 이제 보낼 거다. 부자들이 돈 굴릴 데가 솔직히 없는 거야. 이제서부터 아마 입질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반감기가 뭐 지난달에 이제 실행이 됐었죠. 하지만은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하락을 하는 모양새인데, JP모건이 앞서서 반감기 이후에는 뭐 비트코인 가격이 33% 급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약간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근데 지난 세 번의 반감기를 들여다보면, 세 번 모두 반감기 직전이나 반감기 초입에 다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6개월이나 1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로 봐서라도 아, 조정은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최근 가격을 보면 지난 일곱 달 동안 계속 월봉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달 동안 주구장창 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곱 달 정도 올랐으면은 한 두 달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두 달째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와야 될 조정이다. 그러고 이게 급락한 것도 아니고 한 20% 선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 조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약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예. 그 정도 변동성 같은 경우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모든 자산은 계속 오를 수 있는 자산은 없거든요. 가다가 조정을 받고 또 가다가 조정을 받고 하면서 우상향을 하는 건데, 우상향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중간에 조정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일곱 달 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평균 유동성에서 이게 많이 격차가 벌어졌잖아. 이게 어느 정도는 다시 가까워져야 되거든.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홍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각각 승인이 네. 됐잖아요. 이거 반감기여서 이것도 상당한 호재다. 이렇게 많이 네. 좀 알려져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그 가격에는 그다지 영향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는 홍콩의 그 호재 팩트보다 시장을 더 짓누르는 중동전 확전에 대한 우려하고, 그간 거시경제 흐름이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 지금 안 좋은 지표들이 좀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른다거나 고용 지표가 좋아가지고 금리나 기대감이 이제 무산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그게 더 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자산시장이 횡보세 내지 이제 하락세를 맞는 거고 그런데 홍콩 ETF에 관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 싱가포르 그 프레스토 리서치 전망에 의하면 앞으로 1년 사이에 한 100억 달러 내지 많으면 200억 달러의 유입이 예상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었거든.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의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라도 이게 현금 상환하고 환매예요. 비트코인 실물을 가지고 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런데 홍콩은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을 가지고 정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홍콩 시장이 개장됨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 투자자들이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졌어. 비트코인을. 그래서 이게 세계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궁극적으로는 지금 중국의 본토 자본이 중국이 원칙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눈치 보느라고 홍콩 시장에 제대로 유입이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부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자금을 홍콩 쪽으로 이제 보낼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 이유는 중국이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나 주식 경기가 지난해, 지난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자들이 돈 굴릴 데가 솔직히 없는 거야. 이게
부동산을 살 수도 없고 주식시장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찾고 있는 게 대체 자산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금값이 그렇게 치솟는 거고 즉 그게 세계 금시장을 지금 견인하는 거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중국 내 거래가 잘 안 됐었는데 그래서 예전 조사 때만 해도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량이 세계 144위였는데 지금은 중국 내에서도 밀거래가 굉장히 횡행해가지고 아시아 존에서 한국, 일본 다음에 중국이에요. 지금 실질 거래액이. 네. 그런데 홍콩까지 더하면은 중국이 사실상 1등이야. 그럼 비트코인의 밀거래가 굉장히 지금 성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콩이라는 곳이 중국 외환시장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 자금은 무역대금이든 다른 이유건 간에 홍콩으로 이제 자금이 이제 나올 수뿐이 없습니다. 통로가 홍콩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홍콩이 예, 중국 정부가 간섭하는 통에 금융허브의 위치를 싱가포르한테 뺏겼어요. 많은 금융사들이 싱가포르로 옮겼거든. 그런데 홍콩이 지금 취하는 전략이 디지털 자산만은 우리가 그 허브를 되찾겠다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진취적이고 개방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중국 본토가 막지는 못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홍콩도 다시 경제적인 활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존에서 지금 세 군데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홍콩하고 두바이가 경쟁을 하는데 디지털 자산 쪽에서는 일단 홍콩이 선두로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뒤를 이제 싱가포르하고 이제 두바이가 쫓아가는 형태가 될 텐데 이런 등등을 감안하면 홍콩 ETF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고 게다가 이더리움 ETF는 지금 세계 최초로 홍콩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은 좀 나중에 피더라도 이더리움이 먼저 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홍콩의 이더리움이 승인됐기 때문에 미국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대선으로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공격적으로 미국도 이더리움 ETF를 승인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아시아 존에서는 홍콩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주도할 걸로 보입니다. 확실히 약간 그 승인됐다는 소식은 어떻게 본다면 좀 재료 이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다 그렇게 인식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 4개월 동안에 거기에 승인을 받은 자산운용사들의 그 거래 내역을 보면 한 2억 5천만 달러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은 미약했고 처음 4월 15일 날 승인이 났지만 준비 안 하고 거래를 4월 30일 날 시작했습니다. 보름 동안 그러한 공백 기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래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좀 미진한 것 같지만 나중에 집계를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아마 싱가포르 프레스토가 그 예측했던 전망치가 나중에는 이제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즉 그들이 이제 1년 사이에 100억 내지 200억 달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 100억 달러 이상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일각에서는 약간 비트코인 고점 사이클이 이미 지났다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볼 적이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스라엘의 확전 가능성도 있고 거시 경제 흐름이 지금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투심이 굉장히 위축돼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은 거래가 잘 안 돼. 지금 비트코인 ETF만 보더라도 사자는 세력도 없고 또 팔자는 세력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불행하게 사자는 세력보다 팔자는 세력이 조금 더 많아. 그러니까 거래량이 작은데도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거는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그래도 겁을 먹고 파는 세력들이 더 많으니까 가격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상황 자체가 문제는 이 상황이 이제 해결되는 건데 전쟁 리스크가 해결이 된다거나 휴전 협정을 맺는다거나 또 하나는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시장에 반길 만한 이제 좋은 지표들이 나온다거나 한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좀 너무 이런 기간이 장기화되면 이제 좀 무덤덤해집니다.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그때는 조그만 호재가 나와도 다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인데 지금의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무덤덤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비축된 힘이 이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다면 약간 방관계약 현물 ETF 이게 이제 대표적인 호재였잖아요. 앞으로 뭔가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호재가 또 있을까요? 비트코인 관련한 호재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써놓은 것만 해도 자그마치 앞으로 비트코인과의 치솟을 17가지 이유에 대해서 써놨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 비트코인이 ETF에 올라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호재예요. 왜 그러냐면, ETF는 지금 주식시장의 대세는 아직까지는 뮤추얼펀드입니다. 거기다 이제 헤지펀드하고 사모펀드를 더한 이 펀드가 주력인데, 펀드는 알다시피 가입하고 탈퇴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팔더라도 당장 돈을 받지 못하고 판매 절차가 끝나서 한 2, 3일 후에나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ETF는 즉시 결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수수료나 세금도 펀드에 비해서 훨씬 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펀드 시장을 ETF가 잠식해 들어가면서 아마 2027년에는 펀드 시장을 ETF가 추월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ETF의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지난해에 한 시장 규모 자체가 25% 컸어요. 근데 올해도 그 이상으로 큰다는 거예요. 올해도 한 26% 크는데 그중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 한 3,100개 정도의 ETF가 있는데 지금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비트코인 ETF 같은 거는 그중에서 4등하고 7등이야. 유입세나 성장세로 보면. 그러니까 ETF라는 굉장히 좋은 도구에 올랐다는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앞으로 이제 시장 다른 여건들이 이제 좀 안정이 되면 치솟을 이유가 충분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ETF나 ETN을 출시하는 나라들이 벌써 한 10개국이 넘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최초로 한 게 아니라 이미 캐나다, 독일, 호주 등등에서 한 8개 나라가 ETF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원체 큰 시장에서 ETF가 나와서 이게 촉발제 역할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ETF가 계속돼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이 ETN이라는 거를 했고, 호주도 두 달 내로 ETF를 하겠다고 그랬고, 지금 일본하고 두바이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ETF가 이제 많이 확산될 거고, 그 다음에는 거래소 자체의 비트코인 재고 물량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같은 거래소는 그와 같은 상태로 비트코인이 소진되면 앞으로 9개월 후에는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크립토콘트 같은 데는 오히려 그보다 빨리 고갈될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래소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은 사실상 수탁 업체한테 맡겨진 건데 그건 팔 수 있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빠르면 6개월 후에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즉 큰손들은 이제 입지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개인들 위주로 ETF 시장에 들어왔는데, 기관들은 아무래도 이거를 한 3개월 정도 지켜본 후에 어떤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들어오는데, 이제서부터 아마 입질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큰 상승장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대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이제 기대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 수요가 생각보다는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ETF에서 사실은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많은 돈들이 빠져서 비트코인으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지금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유는 중국이나 터키나 러시아의 금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금보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이제 더 빠를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하 전일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축의 종료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면 긴축이 완전히 종료되면 이건 또 유동성 장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좀 반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밀어주겠다. 비트코인을 상거래에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그리고 본인은 대통령이 되면 CBDC는 절대로 발행을 못하도록 막겠다. 그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즉 그 얘기는 그렇게 되면 CBDC 대신에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부상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많은 이유로 인해서,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캠프에
친남한 펜스들이 많아서 트럼프가 되면 아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친남화폐 인사가 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미국 대선이 또 하나 이제 분수령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모건 스탠리나 이런 큰 기관에서 펀드에 비트코인 ETF를 담겠다라는 시도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도 그들은 결국 비트코인 ETF가 목표가 아니고 모든 금융의 토크나 즉 RWA 그 자산 토크나에 앞으로는 올인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을 토크나 쪽으로 다 방향을 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비들이라고 이미 RWA 토큰을 기관용으로 블랙록이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거는 미국은 은퇴연금 계좌로 하는 주식 투자가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이 기업에서 하는 은퇴연금 계좌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 기업이 연봉의 한 5% 정도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 세금에 큰 페이버를 주고 그 다음에 수수료도 굉장히 싸.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 투자자의 50% 이상이 다 은퇴연금 계좌를 갖고 해요. 아. 그들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 은퇴연금으로 그걸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은퇴연금 계좌를 쓰든 본인이 개인 은퇴연금 계좌를 쓰든 이 두 개의 합이 자그마치 한 22조 달러가 돼. 그래서 여기서 1%만 가져와도 2,200억 달러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이제 제대로 오픈되면은 그래서 비중을 한 3%까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수 있어도 엄청나게 큰 자금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건 매월 정기적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상향하면서 이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팩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의 무한 발행 시스템인 지금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불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일종의 이게 세계화폐라는 개념, 어떤 경우에도 이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지각, 전자지각과 전자사로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이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세계화폐라는 개념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등등의 요인들이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꾸준히 이제 밀어 올릴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